불 끄고 키죠. 안 보이죠? 불이 여기 어디 있어? 이 저쪽에 있는 거야. 태극기를 다른 분이 찍고 계시니까. 아니 그 앉아야 돼요. 네. 앉아서. 왜 앉지 앉아야 돼요. 네. 항상 선수들 찍기만 하셨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반대로 인터뷰 식으로 저희가 궁금한 점들을 좀 몇 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받아보셨는데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.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원래 홈팀이 저는 이제 홈경기를 안 오니까 한번 그냥 카메라 들고 놀러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아 이것 때문에 내려오려고 했구나. 선수단이 얼마나 인터뷰할 때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? 약간 복수하는 거 같기도 한데 아 진짜 너무 생각지도 못해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그 말이 잘 안 나오고요. 아까 전에 그 권우 선수 등판하고 나올 때 그때 약간 울었는데 그 이상인데 지금 너무 놀라니까. 네, 그거는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. 좀 내년 시즌에 저희 선수들한테 올해보다 좀 더 바라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.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.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계시니까 원정 경기를 찍다 보니까 선수들이 바쁜 걸 잘 알거든요. 원정 경기는 정신이 없는 걸 알고 있음에도 잘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. 다른 거 전부 다 좋고요. 해주신 거 다 좋은데 가끔 이제 홈에서 이길 때 퇴근할 때 조금만 더 빨리 퇴근해주시면 어떠실까. 한번 두 시간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뭐 너무 감사드리고 뭐 앞으로도 그냥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죠? 또 재미난 것도 많이 찍었으면 좋겠어요. 이 수도권 찍으시고 홈 찍으시잖아요. 혹시 장단점이 뭐가 있으세요? 일단 말 그대로 원정 경기니까 선수들이 되게 급하게 퇴근도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질문을 준비할 때 되게 간단하게 말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는 선수들 배려해서 준비하지만 팬들이 봤을 때는 아주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조금 힘든 게 있긴 해요. 장점은요? 장점 이제 빨리 나가시니까 한 20분 안에 다 나가시니까 갈 때. 네, 20분 안에 빨리 다 나가시니까 빨리 끝나는 장점이 좀 있죠. 여기는 장단점 선수들 늦게 퇴근하는 게 장점이고 장점은 질문을 좀 길게 할 수 있는 거. 네 그리고 선수들 많이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니까 저희는 개인적으로 선수들 엄청 많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. 질문하기 힘들죠. 아니요, 너무 많아서 고민하죠.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을 뺏는 걸까봐. 네, 아니요. 네,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이거 저희가 편집해야 되죠? 네. 아, 뭐 올해 찍으시면서 홈이나 원정에서 좀
가장 기억나는 경기? 기억나는 편? 네, 편 뭐 이런 거. 저는 이제 원정 경기를 다니니까 최채원 선수 네. 완봉승했던 경우. 저는 좀 편집하기는 사실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는데 네. 그걸 말해. 그 편집하기 힘들었던 거. 게임할 때 그냥 그때 너무 좋았어요. 골속의 외침. 아. 첫 선튜브에 어떻게 보면 첫 예능이니까 협정을 첫발을 내딛는 위대한 첫발을 내딛는 장군인 제가 참. 자 그러면 후발대지. 맞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기억에 남는 영상은 권은 선수 오키나와에서 인터뷰했던 거. 그 시간이 정말 저한테 너무 행복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예능들 다 좋지만은 아, 너무 어안 많은데 큰일 났네. 제가 편집해야겠네. 저는 제가 찍은 거 그 구건영 군 나왔던 거. 아 맞아. 박혜민 선수랑 구건영 군이 찍었던 거 그거 그래서 제가 찍어서 기억이 납니다. 그러면은 앞으로 삼투구를 위해서 찍고 싶은 편이 콘텐츠 콘텐츠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저희 뭐 몰카 아니겠어요? 저희는 아 저기 홍보팀 분이랑 홍보팀 분이 얘기한 적 있었는데 번호 순대로 네. 오른차선에서 출근길 브이로그요? 같이 해서 네, 출근만 같이 하는 거. 네. 아 오늘 오준 선배님 그거처럼. 네, 그 찍은 것처럼 해서 정말 뭐 편한 대화. 그러니까 너무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처럼 딱딱한 게 아니고 진짜 어제 내가 뭐 먹고 잤는지 술 먹고 잤는지 아니면 뭐 치킨 먹고 잤는지 뭐 그런 대화들. 일상 그런 거 좀 담고 싶어. 그럼 선수단 약간 밥 먹을 때 좀 행복하고 하니까 그때 많이 술술 나올 것 같아서 밥 먹으면서. 토크하는 거랑 그리고 제가 이벤트 같은 걸 좋아해서 할로윈데이나 크리스마스 이럴 때 코스튬 같은 것 좀 해주고 마지막 아, 두 개 딱 질문 딱 두 개만 더 할게요. 이게 수도권 인천, 수원, 서울, 잠실, 구청 이렇게 찍고 홈 찍잖아요. 혹시 내년에는 전 구장을 다니면서 태극기를 찍을 생각은 없는지 그 와 팬들이 어떻게 보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광주, 마산, 부산 촬영을 안 하니까 팀장님 팀장님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. 네. 아니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저희 뭐 부르면 가는 거죠. 그러면 내년에는 정구장에서 태극기를 진행하는 걸로 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삼투구를 구독하고 계시는 와. 팬분들께 한마디씩 하고 이 시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카메라가 와야 되니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항상 빨리빨리 댓글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조금 미숙하지만 조금씩 컨텐츠 좋아지고 있으니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선수들한테도 좀 질타보다는 댓글에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선수들도 그거 보고 더 좋은 쪽으로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악플 안 달렸으면 좋겠어요. 저 댓글 보고 저는 악플이 안 달렸으면 좋겠어요. 악플 가만. 저 내가 상처받진 않아. 난 악플 보고 무시하면 되고 선수들이 볼까봐 약간 그게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. 말씀하신 거 댓글도 하지만 저희는 항상 이게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거의 인간한 커뮤니티라는 다 들어가서 서칭을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다. 저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. 예, 그런 걸 항상 보기 때문에 좀 더 좀 일단 주변에 일단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내년에 시범 버튼 언박싱 제발 찍고 싶은데 예, 시범부터 언박싱 좀 하고 해서 주변에 구독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 선수들에게는 댓글 좀 아픈 댓글 안 들어 저희한테는 좀 질책 예,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감당 안 되지 감당 많이 아팠어 많이 아팠죠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이 딱 좋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마무리. 일단 라이너 TV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저희 사실 선수들에 대해서 진짜 잘 몰랐잖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수들 도대체 뭐 할까, 뭐 무슨 생각할까, 이 성격은 어떨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팬의 입장으로서 일단 저희와 함께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고. 함께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계속 더 알아가고 싶고 그리고 함께 같이 알아갈 시간들이니까 그냥 즐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
내년에 리포트 생각인가? 성대가 덜덜덜 1년 동안 좋은 채널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